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신앙송가 서수옥입니다. 서수옥 씨 올해 나이 48이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쭉 소개를 좀 해줘야 돼요. 프로필을. 신앙송가이자 동화구연가로서 유명하시고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특수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예. 네, 욕심이 좀 많습니다. 네. 욕심이 좀 많으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네. 신앙송가로서 뭐 작년에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전국 신앙송대회 대상을 받았고요. 동화구연은 문화부 장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상만 받았습니다. 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그렇죠. 네, 타신분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연극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윤석화 씨, 박정자 씨와 함께 배우를 좀 잠깐 네. 하셨다고요? 네. 홍대 산울림에서요? 네, 산울림. 그 이명웅 선생님 계신데죠?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 진행자 측의 연극을 굉장히 많이 본 편입니다. 그 중에 92%가 손숙 씨 연극입니다. 아, 그러세요? 신앙송 어떻게 잠깐 부탁해볼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좀 떨리는데요. 짧은 거 하나 할게요. 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 아니 처음부터 이러시면 두 분들 긴장하실 텐데. 그러게요. 뭐 긴장하신다면서 그냥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데. 그러게, 전혀 긴장도 안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1번 도전자 행복한 신앙송가 서수옥 씨입니다. 서수옥 씨입니다. 네, 시처럼 동화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DJ가 되고 싶습니다. 2번 김슬기. 네. 자. 남편이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녀요. 자, 띵동소리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 네. 요즘 남자들 결혼 반지 잘 안 끼고 다니죠. 저도 결혼 반지가 불편해서 잘 안 끼고 다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금값이 올랐을 때 금을 팔아서 커플링을 해줬더니 좀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 당신 요즘 금값 비싼 거 아는구나. 그래서 어디다 꽁꽁 숨겨놨어? 당신이 반지를 끼던 안 끼던 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 근데 가끔 당신이 이렇게 반지 낀 모습을 보면 손이 참 멋져 보이더라 라면서 한번 쿨한 척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처음 반지를 주고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화. 와, 이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백희성 씨 노래 알아요? 너와 네. 맹세한? 아, 알죠, 이 노래. 아, 나이가 참 있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서희정 씨 이 노래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소울 데모 BMK. 띵동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MK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지금 요새 최고의 가수고 소울의 데모로 불려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BMK 뜻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원래 빅 마마 킹이라는 이름이 앞에 이니셜이에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퓨처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빅 마마 킹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빅 마마 친구들이랑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나온 친구들이랑 네. 빅 마마 킹이랑 또 빅 마마가 또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가져오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일부러 앞에 이니셜만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네. 네, 근데 여러 장르가 있는데 어떻게 또 블랙뮤직이라고 하는 이 소울 음악을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글쎄, 제가 뭐 꼭 이 장르에 이런 음악을 해서 들려드려야지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네. 장르로 구분이 됐을 때 그게 네. 뭐
뭐 소울 뮤직이다, 뭐 블랙 뮤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제가 그 장르를 네. 골라서 음악을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는 소울 뮤직을 시작하는 소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있으세요? 말 그대로 소울 뮤직이다 보니까 네. 가슴으로 표현하는 어떤 장르의 구분 없이 네. 가슴으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DJ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암센터 응급실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하죠. 응급실에는 늘 새벽부터 붐비기 시작합니다. 출근해서 문을 열면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분들. 아, 오늘은 또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입에서는 연신 애고 죽겠다, 나 죽겠어 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시면 그럴까요? 밤새 아픔을 못 이기고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엊그제 오셨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또 응급실 신세를 지십니다. 환자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에 다급하게 119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상황.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의 빠른 응급처치로 환자는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저도 함께 안도의 숨을 쉽니다. 휴. 매일 함께 긴장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약국으로 병동으로 검사실로 환자를 위해 수도 없이 걷습니다. 그래도 늘 감사한 건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나의 작은 봉사가 아픈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한쪽에서 한 아주머니 환자가 딸에게 계속 웃어라 웃어 하고 계시네요. 딸은 아픈 엄마 때문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데 말이죠. 웃어. 그래야 의사 선생님들이 안 힘들지. 자꾸 찡그리면 모두 다 힘들어져.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모든 환우분들께 힘내시라고 마음속 깊이 응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애쓰시는 응급실 인턴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라고 또 응원해준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편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제는 한 줄의 사연으로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DJ가 되고 싶습니다.